안녕하세요 여러분, 시원스쿨의 스페인어 강사 나탈리아입니다. 오늘 신체 부위가 들어간 꿀 표현은요, 바로 En un abrir y cerrar de ojos입니다. 자, 무슨 뜻일까요? 눈을 열고 닫는 것,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입니다. 만약에 내가 박효신 콘서트 표를 예약하려고 컴퓨터를 키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표가 다 없어져 버렸다,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쓸 수가 있겠죠. En un abrir y cerrar de ojos. 발음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. 이 표현이 내가 원하던 그 표현이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Hasta luego!